반갑습니다. 황세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사주복극성으로 이름 짓는 방법과 풀이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름 짓기에 앞서가지고요, 먼저 이제 풀이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에 복극성 프로그램이 나왔죠. 그러면은 장명을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장명을 클릭하시고 이름을 먼저 넣습니다. 그러면은 네, 만약에 김씨 클릭을 하시면 김씨 이름을 쓰시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요 성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의 첫째, 이름의 둘째 글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거기서 성, 그 다음 이제 갓, 예를 들어서 예명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성자에 한자로 표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자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이제 3040 여자가 있는데요. 예, 쓸 수 있든 못 쓰든 그 올라갈 수 있게끔 해놨는 글자는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풀이하실 때 그 사람이 이제 가져 있는 글자를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빛날 성, 옥빛성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 클릭하시고 엔터 치시면 바로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김성 욱이라고 해볼까요? 자, 욱 이렇게 해놓고요. 욱 쓰고 글자를 한글로 욱 쓰시고 엔터를 치시면은 요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빛날 욱 해볼까요? 자, 여기에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옆에 보시면은 소리 오행,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해서요, 요 이름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자, 이름에 대한 풀이를 보면은 소리 오행은 우리가 이제 소리로 가지고 이름을 많이 부르죠. 그런데 목하고, 여기 보이죠? 목하고, 금하고, 토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흉으로 나오죠. 목하고 금하고 상극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 상생이 되지 않으면은 흉으로 나오게끔 돼 있고요. 원격 27을 보면은 중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내용이 풀이가 있습니다. 27이 그다지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조금 이제 강한 글로 나오기 때문에 중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길을 보다는 여러분이 길을 택하고 싶다 하면 또 다른 글자를 택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일단 풀이하는 거니까 22형격을 클릭, 여기다가 대놓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풀이가 나옵니다. 밑에까지 풀이가 다 나옵니다. 자, 요 이격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두고 클릭하시면은 이격은 길수다 이렇게 나오고요. 정격에다 글자 위에다 마우스를 두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길수로 되어 있다로 나옵니다. 3은 오행을 이렇게 보시면 목목금 해놨죠. 목목은 서로 이제 동격인데 옆에 보면은 금이 있죠. 그래서 금극목 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흉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흉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흉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인쇄를 하시려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인쇄 위에 보시면 인쇄되어 있죠. 마우스를 대면 파랗게 변합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두고 클릭하시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하기 전에 보기를 한번 클릭하셔가지고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인쇄되어 나올 화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좀 더 크게 보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여기 돋보기가 보이죠? 이렇게 돋보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동그란 돋보기 쪽을 대고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이제 원격 27, 대인격, 중절운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클릭하시면은 매우 크게 나오죠. 자, 요렇게 되고요. 여기서 줌 아웃 하면은 다시 작아집니다. 줌 아웃 한 번 더 누르면 또 작아지고요. 줌 인 해도 커집니다. 이렇게 커지죠. 줌 인 한 번 더 하면 또 커집니다. 자, 여기에 페이지 투 페이지가 있죠. 자, 투 페이지는 일단은 넥스트 페이지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넥스트 페이지를 누르시면은 설명장에서 두 번째 페이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풀이 한 개 나오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흉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좀 전에 풀이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실 때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오른쪽을 막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집니다. 자, 크게 하시면은 이렇게 누르시면은 크게 나오고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줌 아웃 하면은 다시 작아집니다. 자, 넥스트 페이지 하면은 또 그 다음 페이지가 나옵니다. 총 석장 정도가 나올 겁니다. 석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앞에서 보신 게 다 나오고요. 자, 클로즈를 하시면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정시를 이 글자를 쓰시고요. 엔터를 치면은 밑에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이시가 세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엔터 클릭하시고 누르고 엔터. 그리고 이 민 엔터 하면은 화할민 누르고요. 엔터 민주 누를까요? 글자 쓰고 엔터 하면은 애플주 이렇게 하고, 이거는 다시 해볼게요. 엔터 하고 누르고, 자,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자, 이민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토수금 이렇게 나왔어요. 토하고 수하고 상극을 하기 때문에 흉으로 나왔어요. 만약에 토금수 됐다면은 서로 상생이 되겠죠. 이럴 때는 길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좋은 걸로 나왔는데요. 뭐 여러분께서 일단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요거 보는 방법도 보기 여기에 눌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인쇄되면 나올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줌 인 하시면은 점점 커지기도 하고요. 자, 줌 아웃 하면은 또 작아지고요. 여기에 돋보기를 가지고 그대로 여러분들 마우스로 이렇게 대고요. 마우스로 대고 엔터를 쳐셔도 이렇게 커지기도 합니다. 자, 다시 넥스트 페이지 누르면은 넘어가고요. 자, 또 넘어가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막대를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시 올리면은 이렇게 원래대로 나오고요. 자, 줌 아웃 하면 또 작아집니다. 클로즈 하면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이게 프린트 되어 있죠. 프린트를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기를 통해서 인쇄가 되어서 나올 겁니다. 자, 풀이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그대로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름 짓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운명을 감정하는 걸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테 있는 의뢰인을 아무나 두드려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기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2009년 2008년 12월 24일 아기를 한번 볼까요? 자, 원국 입력, 여기 원국 입력하면 원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된 데다가
장명을 하려고 그러면 장명을 클릭하시면 돼요. 장명을 클릭하시고, 자, 이 사람의 성씨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일단 이 사주를 먼저 파악하기 전에 성씨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씨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씨를, 그 사람이 성씨가 어떤 성씨인지 먼저 파악을 해줍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김이 박이 주로 많으니까 이시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이시성을 가져 있고요. 자, 여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여기 이시성을 가졌는데 요 아기가 보니까 수왕들에 태어났어요. 그죠? 수왕들에 태어났고 토가 또 두 개나 있어요. 그죠? 자기 성도 토고. 자,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이제 토를 이제 더 이상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성씨와 함께 명을 보고 이름을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소리 오행의 선택입니다. 소리 오행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만약에 보니까 수가 있고 목도 있고 화도 있고 토도 있고 골고루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명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있는 월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전체적인 대운의 흐름을 보아서 이 사람은 목화운으로 갑니다. 그래서 얻는 게 어떤 거냐를 골라주셔도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운에서 금수운으로 흘러갔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을 원국을 다시 한번 클릭하면 원국으로 돌아가요. 여자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남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운명이 좀 달라져요. 자, 사주는 똑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수가 있고 금이 있고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되면은 46 오기 전까지는 금수가 여기서 생성이 돼요. 어찌 보면 바란스가 금에서는 필요한 게 만들어진다고 하겠지만은 신약지로 가기 때문에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자, 토에서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강의를 누누이 할 때 얘기를 했어요. 토는 수화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화가 있고 그리고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겨울이라도 양지가 있어요. 그 위에서 나무가 자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참 좋은 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장명을 한다 할 때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이 사람한테 운으로 대운으로 봤을 때 어떤 게 필요한가를 집어서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을 한번 볼까요? 자, 2009년 1월 2일 여자가 있네요. 원국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요 아기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태어났죠. 정화일주예요. 정화일주가 겨울에 태어났으면은 모닥불이 겨울에 이게 눈이 내리는데 피워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명에 나와 있습니다. 토도 있고 목도 있고 중요한 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장명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장명을, 이걸 보시고 장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체적인 대운의 흐름으로 보아서 뭐가 필요한가 또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시성을 가진 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하면은 여기에 나온다고 그랬죠. 자, 요 사람이 수기가 천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수의 힘이 최고 세다고 봐요. 자, 그러면은 수의 힘을 항상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의 힘을 잡아주는 거, 그 토가 있어요. 토는 이렇게 연간에 있고요, 일지에도 있고요, 자기 성에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만들어줄 필요는 없고요. 내 힘을 좀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토가 있고 하면은 여기 보면은
화하고 목이 있죠. 이게 요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은 잠깐 밑으로 내리고 보겠습니다. 조금 내려서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공부하셨어야 아실 겁니다. 자, 목하고 화하고 토하고 금하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요거들은 서로 상생을 하고 이렇게 옆에 있는 거는 서로 상생을 하는 기운이에요. 자, 그런데 한 칸 건너뛰면은 그걸 하겠죠. 이렇게 건너뛰면은 그걸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돌기 때문에 목하 이렇게 가겠죠. 금은 술, 목을 극하고 또 수는 화를 극하고 또 화는 금을 극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계속 생을 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다시 북극성을 불러서 이렇게 볼게요. 금방 가신 거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요 사람이 필요한 게 제가 좀 전에 토하고 화하고 목이 있으면은 좋겠다 그랬죠. 그래서 성신은 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하고 목이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화목을 하는데요. 화하고 목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화하고 목하고 화하고 토하고 그리고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은 서로 상생이죠. 그러면은 금하고 토하고 있고 금하고 수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금수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금수가 이렇게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이 토금이 필요해 하면 토하고 금하고 같이 있는 거. 요런 식으로 뽑도록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토토, 여기 이제 그 동오행이죠. 토생금, 그리고 화생토, 금금, 이게 동오행이죠. 금생수, 토생금, 화화, 화생목, 목생화, 화생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시의 토성을 가지고 선택해 줄 수 있는 영역을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숫자가 66, 67, 68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66의 방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이름 짓는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름을 짓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서 각각의 다른 방법들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66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어떤 걸 먼저 66을 이렇게 누르시는데요. 66을 딱 눌러보면 여기 모두 돼 있죠. 모두 돼 있다는 거는 이 오행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주 이렇게 기역부터 쭉 다 나옵니다. 기역부터 희역까지 다 나옵니다. 모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짓는다면 여러분 책하고 책 가지고 짓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모두를 하지 않고요.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걸 먼저 집어낸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목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화목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모두를 하시면은 모두 누르시고 토토가 필요하면은 토토를 누르시고 토금이 필요하면 토금을 누르시고 이렇게 해도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에서 이시성을 가진 아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걸 열아홉 개의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아기가 필요한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모두를 하면은 수작업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그래서 화목 이시는 토성이죠. 토성이니까 토에서
목으로 가면 상극이 돼요. 그리 되면은 목하고 토하고 목극 토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토로 바로 가는 건 여기에 그 목으로 바로 가는 건 여기에 방법이 없어요. 상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소리 오행부터 길이 나오도록, 길수가 나오도록, 길 오행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화목을 선택하시고, 자, 66을 딱 누르시면은요, 수리 조합이 딱 길로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화에 들어가는 오행이 쭉 나옵니다. 66의 방법으로, 요 첫째 방법 66이 66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온 글자를 찾으시면 돼요. 자, 어떤 걸 택할까? 뭐 이렇게 별로 뜻이 있는 게 별로 없다 그죠? 여자 이름이 여자의 여자의 성별이 그러면은 마늘 다자도 써기도 해요. 마늘 다 써고 클릭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마늘 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동으로 커스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엔터를 딱 누르시면은 조합에 맞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걸 쓸까? 여기서 쭉 고르시면 돼요. 다견, 다겸, 다구, 다골, 다귀 별로 안 맞다 그죠? 다귀, 닭은 별로 이쁜 게 없으면은 이름의 첫째 글자를 선택하셨다 해도 둘째 글자가 서로 조합상으로 불러서 그다지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67 다음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커스가 자동으로 이름의 첫째 글자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자, 여기 쭉 또 나옵니다. 몇 개가 조합에 맞게끔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돼요. 자, 1을도 하셔도 되고요. 클릭하셔서 엔터. 그리고 그 다음에 커스가 자동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엔터를 누르면은 나옵니다. 도가, 도가, 도강. 별로 이쁜 이름이 안 나온다 그죠? 여기 보면 도경, 들경도 있고요. 들에 이르다, 서울에 이르다, 빛남에 이르다 이렇게 도경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도경이 나오죠. 자, 요렇게 이제 지은 이름을 가지고 오른쪽을 보시면 목화 토 화 목 이렇죠. 그냥 목생화 뒤에서부터 합니다. 목생화 화생 토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길로 나왔고요. 16 이렇게 여기 소리 오행 위에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아 좋다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길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전체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격을 클릭하시면은 또 이렇게 좋은 글자가 좋은 내용들이 나와요. 또 형격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길 이렇게 나오고요. 입격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15수 나오네요. 정격에 23이 나오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23은 길수로 좋은 수리인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한테 쓰는 여자의 수리로 쓰는 너무 강하고 극부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름 지을 때는 23수 21수는 여자 한테는 잘 안 쓰는 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 여자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들이 또 그 다음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커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엔터를 치시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까 또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또 이를 도를 또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를 또 치시면은 쭉 나와요. 여기도 경이 있는데 굳셀경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역시 소리 오행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길수가 나오고요. 자, 원격, 형격, 이격 좀 전하고 좀 다르죠. 원격에 17이 나왔고
17은 같은데요. 형격에 15 나왔는데 이격이 달라졌죠. 그리고 정격도 달라졌죠. 정격을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24가 나와요. 여자 수리는 아주 양호한 수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하시다가 어떤 말을 더 해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다가 뭐 참 좋은 이름으로 이렇게 치면 돼요. 성공한 수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추가로 해주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게 나옵니까? 이렇게 하겠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참 좋은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는 술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건 제가 예문을 넣어봤습니다. 여기 보기를 딱 클릭하시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넘기는 거 있다 그랬죠? 넥스트 페이지 딱 하면은요. 15, 16 이렇게 이제 소년운 요거는 청년운.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 넘기면은 24수 여기 나온 거 있죠. 자, 줌인해서 크게 해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참 좋은 이름으로 성공할 수 있는 술입니다.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어주고 싶은 게 조금 있으면은 여기서 어떤 거는 강하다 싶으면은 조금 지우셔도 되고요. 어떤 거는 좀 넣어주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좋은 얘기, 덕담 같은 걸 또 넣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크로즈를 했어요. 이렇게 가보면은 이건 써놓고 보니까 그렇다 이러면 이거 치우시면 돼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그 여기서 델리트 키를 해서 지우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 성격적이고 이런 말이 싫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소극적이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든지 아니면 드래그를 해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드래그 하시면은 델리트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커서를 두고요. 커서를 점진적인 이런 게 싫다 그러면은 여기서 점진적인 것 뒷부분에다 지우고 싶은 부분에다가요 컷을 이렇게 옮겨서 점을 탁 찍고요. 이렇게 백 스페이스를 해주시면은 탁탁탁 눌리면 지워져요. 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 글자는 해주고 싶다 그러면 다시 점진적인 발달로 평범한 소리인 것 같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를 쳐주도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빼는 것도 다 되고요. 추가하는 것도 다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말이 다 별로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기본이기 때문에 별로다 하고 여러분들 자의로 해버리면은 나중에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것을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또 요 비슷한 말 좋은 게 있으면은 더 좋겠다 하는 거는 넣어주시고요. 여기서 영 벗어나는 걸 하시면은 또 곤란하겠죠. 자, 요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쭉 봐서 도경은 좀 뭐 그래요 하면은 뭐 다른 걸 하시면 돼요. 이게 69반급도 있고 70도 있고 71 좀 볼까요? 엔터를 열에 쳐가지고요. 쭉 또 봅니다. 자, 해서 스풀림 쓰셔도 되고요. 자, 또 쭉 해서 어찌나는 잘 안 쓰는 건데요. 아름다울 낮자가 나오면은 좋은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네. 아름다울라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엔트. 그리고 커스가 이렇게 넘어가 있죠. 부분에 자, 엔트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잘 맞는 수리가 나와요.
나하고 맞는 게 뭘까? 그러면은 억빈 경 나경이 이렇게 엔터하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쭉 나온다. 이게 중길이 나왔다, 그죠? 중길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자, 회사로서는 무난한 수리이다. 이렇게 나오죠. 회사로서는 무난한 수리인데, 이게 이제, 중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별로다 하면은 또 다른 걸 선택하시면 돼요. 76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엔트 하면은 또 여기서 또 괜찮은 게 나오는가 보세요. 화 글자는 그다지 좋은 마음에 드는 게 그다지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름 짓기가 사실 까다로워요. 동, 물 이름 동 보다는 등, 량, 련, 련. 이 다음에 리얼이 나오면은요, 발음하기 어렵죠. 이련,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다지 좋은 게 잘 안 나오죠. 엔터를 치시고요. 도가 참 많이 보이네요. 78도 한번 볼까요? 79도 보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뭐 저는 제 나름대로 하는, 이제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리는 편이고요. 이렇게 다시 70도 가볼까요? 70도 보여드리고요. 없으면 다시 앞으로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클테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리테. 자, 리테. 이런 거 계속 찾아보시면 좀 더 잘 지어지고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선택하면 되겠죠? 대경. 엔트. 그러면은 여기에 길수가 나와요. 여기 또 23이 있어요. 이럴 때는 좀 힘들겠죠? 이건 뭐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아예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요. 23수는 여성이 선택하기에는 강한 수리다 그래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그닥 나쁜 말은 아닌데 이런 말을 흉이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불안하겠죠. 자, 그리고 색정 이런 것도 좋은 뜻이 아니죠. 그죠? 남성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요 아기가 남자다. 그래도 색정으로 인해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좀 별로니까 색정을 지우고요. 이렇게 요런 부분을 지우세요. 색정. 예, 색정으로 인하여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자, 이건 기본인데요. 여기에다가 이 수는 자기 관리의 노력을 더욱 자기 관리 치고 싶은 이야기, 뭐 자중자애를 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수는 여기 자기관리 이런 말이 또 들어가 있죠. 그럼 보기를 보시면 돼요. 자, 보기를 보시고 넥스트 페이지. 자,
23수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요. 이 수는 다 자기관리와 이렇게 돼있죠. 요거 좀 수정하다가 말한 부분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름에 태어난 사람을 한번 해볼까요? 5월 12일 있네요. 한국인요 해가지고요. 장녀. 이 사람 화가 많다, 그죠? 화가 너무 많아서 그러네요. 그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은 성씨가 어떤 거에 따라 어떤 거냐에 따라 다르죠. 이 사람이 이제 토일간이에요. 토일간이기 때문에 수가 필요하고요. 또 수를 많이 가져 있다면은 좋겠는데 수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꼭 수를 하나 더 넣어주시고요. 수를 생하는 금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금수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또 수가 있고 또 수를 이름에서 하나 더 선택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땅 위에는 수가 있고 화가 있으면은 목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목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금수하고 수목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씨가 어떤 것이냐 이런 게 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는 이시로 해봤는데요. 성씨를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성씨가 만약에 김씨다 이렇게 김씨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필요한 목이 김 기억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술을 만들어 주러 가야 되겠죠. 그럼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수의 오행이 나오는 거 하면 되겠죠. 미연 비업 비업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있는 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고요. 이거는 커서 두고 100 스페이스를 누르면 돼요. 자, 김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면은 자, 여기에 어떤 게 조합이 되어서 나온다는 게 나오죠. 자, 그런데 김씨니까 목목해줘도 되는데 여기 목목만 하면은 수기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목화를 하면은 화가 많은데 또 안 되겠죠. 여기서 목수를 해도 되는데요. 목수를 하려고 하니까 목이 자기 성씨에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목을 하는 것보다 금의 힘을 좀 더 수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금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쭉 가서 금수를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금이라고 나옵니다. 엔터를 하시고 이렇게 커서를 대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대고 꾹 눌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방법이 여기서 총 29개에서 두 개를 보면 27개의 방법이 있어요. 그죠? 되게 많죠. 그래서 이름 짓기가 쉬워요. 이럴 때는. 그러면은 수공으로 되어 있는 방법 모두가 다 집합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5를 탁 이렇게 커서를 두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름의 첫자 글자에 가서 엔터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니까 원래 넣는 글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조합이 이렇게 길수로 나오는 조합끼리 어우러져 있는데요.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무릎범 남자 같으면은요 무릎범 이런 걸 많이 써요. 김범 이렇게도 써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외자를 잘 안 외자는 안 만들어 놨는데요. 외자는 잘 안 쓰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사주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내게 필요한 오행은 더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자를 써버리면은 어째 이름을 부를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은 내게는
필요한 것을 줄이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두 글자, 세 글자 하면 너무 길겠죠. 자, 그래서 세 글자 하면은 좀 남겨지기도 하겠지만은 좀 산뜻한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주로 두 글자를 많이 선택해줍니다. 자, 무릎범, 남자라면은 무릎범 이렇게 써고요. 그리고 클릭하시면은 김범수 이렇게 딱. 아, 좋은 이름이 나왔다, 그죠? 무릇 많은 사람이 따르는 그런 이름이다, 김범수. 김범수 씨가 영화 배우가 있죠. 자, 여기 보면 중길이 나와 있어요. 중길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면은 또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셔서 86을 선택하시면 커스가 자동으로 이름을 첫째 들어갑니다. 엔트. 자,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자, 백성민 있고요. 안일미 이런 걸 안 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자가 좀 이름을 쓰면 좋겠다 이런 걸 곤란한 게 아니고요. 요즘은 이제 3040자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한자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일불도 들어가고요. 이 뭐 이렇게 그 창모도 들어가고요. 뭐 좀 강한 글자들 안 써도 되는 글자들 안일미자도 들어가고 이거는 정감미로도 쓰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좀 여기는 그닥 없는데요. 아주 이렇게 험한 거 있어요. 모질락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훑어볼까요? 자, 여기도 마음에 드는 거 없으시면은 또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엔트. 그리고 고르시면 되겠죠? 별로 없다. 또 넘어가셔요. 많이 있으니까 또 쭉 보시면 되겠죠? 여기 뜰범이 나오는데 물 위에 뜬다는 뜻이죠? 그런 거는 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은 여자니까요. 여러분들이 여자한테는 어떤 이름이 좋다는 거 아시겠죠?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다가 이게 자꾸 고만고만하다 하면 뚝 떨어져서 이렇게 또 다른 걸 눌러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민 보면은 여기에 산 이름 민, 활 민, 하늘 민 막 이런 거 있어요. 자, 민도 좋은데요. 자, 이렇게 또 보죠. 일단 이렇게 하늘민 이렇게 써 이제 해볼게요. 엔트, 엔트 이렇게 해서 금의 글자를 김민선 또 있고요. 김민서 쭉 여러분들이 김민서, 김민상, 김민선 여자니까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 이게 좋겠다 하면 돼요. 김민정 하는 셋덩이 정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강하죠. 김민주 여기에 돌주 돌멩이가 아니고요. 돈다는 뜻이죠. 그러면 요거 다 해서 하늘을 돈다 이렇게 보시면 여자 이름이 원격에 23수 23수 31수 좀 강하다 그죠. 그러면 다른 거 해야 되겠다 하면 또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시면은 일일이 보고 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로 하시면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저는 계속 노가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거 만들고 나니까 정말 기뻤어요. 예쁠 줄 써볼까요? 아, 이게 좋은 거 나왔죠. 굉장히 이름을 빨리 지을 수가 있어요. 여자애기로서는
애기는 아니세요. 자, 어른이네요. 수, 금, 수, 목, 목, 금, 제가 어두워가지고요. 목, 수, 금, 이랬네요. 금생, 수, 수생, 목, 요거를 이렇게 되죠. 길이 돼 있고요. 허리 원도 좋고, 원격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 뭐, 색정에 빠질 이런 건 좀 별로다, 이러면은요. 이렇게 여자의 경우에 강한 수가 기본이거든요. 요 수가 너무 좀 그렇다 하시면은, 요 글자가 좀 그렇다 하시면은, 이렇게 빼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치우시면 돼요. 근데, 그, 너무 좋은 이름을 지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로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굉장히 활동성을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저처럼 뭐 안 다닌 데가 없어요. 저는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없이 현모양처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활발한 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요, 보기를 보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페이지, 넥스트 해서, 이렇게 보면요, 일성으로서는 활동력이 강한 소리다. 이렇게 나와죠. 자, 그러면서 하고요. 여기서 인쇄를 누르시면요, 여기가 인쇄가 되는데, 보기에서 나오는 그대로, 이렇게, 인쇄가 되어서 나옵니다. 좀 하시겠나요? 뭐 어떤 거든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추가를 해주시는데요. 추가를 좀 하셔도 되고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은 소리 오행에 보면은 칸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줄줄이 많이 하시면은 넘어가 버려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적당하게 넣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3원 오행 수리가 있어요. 난이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요렇게 짧아요. 칸이. 그래서 여기도 그다지 많은 글자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요 점은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렇게 다 해도 좀 수정을 하시고도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인쇄를 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제 짓는 방법을 아시겠나요? 필요한 오행을 이렇게 찾아서 해주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쉽게 작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씨가 만약에 서시다 이렇게 하면 서 이렇게 인쇄를 하시고요. 여기 보면은 금수를 써도 되고요. 목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이 금이니까 이제 수목을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거는 지우고요. 좀 전에 한 거니까 서 치고 엔트 하시면은 서시 이렇게 나와요. 자, 엔트. 그리고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수목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수목 요걸 커스를 두고 엔트를 하시고요. 클릭을 하셔도 되죠. 그러면 요 방법이 서시는 한 16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인 옛날에 백승민을 많이 썼어요. 여사가 서민기 하기도 그렇다 그죠?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서, 봄, 경,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흉 나온 거 있죠? 간혹 우리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해서
상생되는 것도 흉으로 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 여기 보면 삼연왕이 흉으로 나 있죠? 이런 경우에 이대로 내보내면은 큰일 나죠. 흉이 아닌데요. 이런 경우에는 고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길로 고치면 돼요. 저 그러면은 보기를 보시면은, 자, 넥스트 페이지를 옮겨서 보시면 여기에 길로 수정되어 있어요. 간혹 좀 잘못된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훑어보시고요. 여기 흉수가, 한 개쯤 흉수가 나오는 걸 여기에 조합해 놓은 거 있습니다. 50, 정격에 51수가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방법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굳이 그걸 하실 필요는 없겠죠. 요게 이제 요런 실수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생길 수가 있어요. 흉 아니죠. 그런데 이제 수정을 하려다 보니까 제 프로그래머가 지금 중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음에 오게 되면 수정을 할 건데요. 요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길로 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름을 지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좀 다른 부분도 좀 더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문자나 메일을 보내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참고로 해서 다음번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